주 없도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죄도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는 것 복 주소서. 구주 예수 기지한 힘이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보다 예수 예수 그냥 예수 믿은 것 멈추소. 예수 예수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
나를 위해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음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네. 주님의 약속을 믿어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오르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2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모른 채 죄와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에 하나님 빛으로 찾아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과거의 실수, 상처, 또 우리의 모든 이 아픔의 문제들 이 시간 십자가 지신 예수님 앞에 다 들고 나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 인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둠 가운데 있던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나라의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에 말씀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셨사오니 이 시대에 성령의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와서 악한 이 시대의 죄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인본주의 세상의 세력들이 교회 안에서 다 떠나가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성령 안에서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 안에 사람의 높아진 인본주의와 철학과 모든 세상의 세력들, 인본주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님을 밝히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선한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나라의 모든 나누어진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사상과 또 빈부 격차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진 이 나라가 온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사오니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화해시키는 이러한 평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나가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는 그 나라들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지하의 교회들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회개와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교 동역자님들 주님 그 나라에 있는 전통과 문화와 어둠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권세와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사오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성령으로 하나님 사람들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특별히 청년 세대를 준비시키고 훈련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 그 나라를 먹일 수 있는 하나님 다음 세대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없어서 세상의 흐름을 쫓아가는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의 사명과 비전을 찾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교회 가운데 모든 보내주신 성도님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또 살았던 인생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중심의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나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만족이 없고 하나님 화평이 없고 기쁨이 없는 인생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 사명을 위하여 사는 새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모든 하나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잠자는 우리의 영혼이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부어주신 처음 사랑이 회복되고 모든 눌린 영혼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말씀으로 살아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부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부하와 생명을 얻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는 것을 다시 생각하라 입니다. 아는 것을 다시 생각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새롭게 배우고자 하는 그런 지적인 욕구, 또 배우고 싶은 그런 배움에 대한 갈급함, 또 배움에 대한 호기심이 있습니다. 좋은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미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을 닫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미 내가 아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그것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을 잘 알아보지도 않고 그것을 그냥 듣고 흘려버리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미 안다고 여기는 것,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다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성경이 읽었던 본문에서는 생각하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생각하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생각하라는 단어가 영어로 remind 그리고 rememb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생각해라, 상기시키고 기억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이 새롭게 믿어지고 능력이 되고 새롭게 깨달아질 때 우리의 인생과 삶에 변화가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알고 있는 것이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내가 알고 있던 것이 나중에 커서 보면 그것이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내가 성장하는 만큼 아는 것이 새로워집니다. 깊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과거에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 신앙이 성장하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새롭게 더 깊이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새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옛날에는 부모님의 사랑을 잘 몰랐다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표현은 안 하셨지만 아 그 말이 사랑한다는 말을 돌려서 얘기하신 거구나, 우리가 나름대로 이해가 되고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과거에 아무리 많이 알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성경을 기록한 많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말씀해 주시고 다 깨닫게 해주시면 한 사람이 다 기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여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하나님이 일부분만 각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아무리 만나고 알았다 할지라도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영적인 수준만큼 새롭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은 내가 과거에 그 뜨거웠던 은혜보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옛날에 어렸을 때 그때 정말 순수하고 은혜가 많고 뜨거웠는데 옛날에는 기도도 하고 찬양하면 정말 감격이 있고 말씀 시간이 너무 짧고 그때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지고 기도가 힘들고 다 아는 것 같고 기대가 안 되고 그것은 영적으로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더 깊이 새롭게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아는 줄로 여기면 아직 우리가 뭐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를 들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어린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이제 영유치부 한 4세, 5세, 6세에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면 1학년 애들이 제일 기세가 아주 등등합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유치부, 유아부가 아니고 이제 초등학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살, 사실 해가 바뀐 것뿐이지 바뀐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유치부에서 부르던 찬양을 부르면 애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나는 이제 유치부가 아닌데 그때처럼 뭐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애들이 안 합니다. 나는 이제 다 컸는데 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열심히 이렇게 하다가 애들이 한 5학년, 6학년 되면 열심히 그렇게 찬양팀 앞에서 찬양하던 애들이 나이가 들면 앞에 안 나오려고 합니다.
아이 창피해가지고요 막 이렇게 애들이 지원도 안 합니다. 그렇게 정말 순수하게 찬양하던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도 고학년 되면 뒤에서 이렇게 막 다리를 한쪽으로 이제 짚고 고개 숙이고 이제 전혀 안 보이던 증상이 나타납니다. 애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그 해가 바뀐 것 뿐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는데 뭐냐면 나는 이제 알 만큼 안다는 겁니다. 그 마음 자세 때문에 말씀도 안 들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애들이 중등에 가면 좋아합니다. 자기를 이제 어려운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을 못 깨달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어른으로 대해주는 것 같아서 애들이 오히려 좋아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갈 때 사실 우리는 어린 나이와 같이 하나님께 반대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어린 나이처럼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그 아이를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 아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아는 말씀을 다시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 전체에서 이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이 베드로 후서에 전혀 새로운 걸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 전한다.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너희가 다시 생각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먼저는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안다고 알고 있지만 이제 다시 은혜가 사그러지고 처음 가졌던 그 처음 마음 자세가 이제는 흐트러져서 더 이상 은혜가 더 새롭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지 않고 변화가 없고 형식과 모양은 잘 갖추고 있지만 아는 것은 많은데 순수하게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오늘 내가 너희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가 다시 생각하라고 오늘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은 자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너희가 이제 알 만큼 알았으니까 더 이상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 이상 새로운 말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미 주신 말씀, 아는 것을 다시 생각해라.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것이 내 안에 우리들을 깨워서 우리들로 하여금 지금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는 그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는 것은 많아지는데 점점 더 신앙할수록 세련돼지고 직분도 있고 할 것은 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영이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신앙할 때는 오히려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길 능력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는 것은 많아졌지만 죄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은 오히려 약해지고 우리의 영이 무기력하고 우리들이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영혼을 깨우도록 우리가 새롭게 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이 나를 내 영혼을 깨우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꼭 수준 높고 어려운 말씀을 들어야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주일학교에 가서도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듣는 그 말씀이라고 해서 수준 낮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마음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높아져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순수한 마음,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능력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많은 것을 몰라도 베드로가 단순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냥 그 말씀에 단순하게 순종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과 경험을 부인하고 그물을 내려서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했더니, 그랬더니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고기가 잡히면 안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온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처음 가졌던 말씀을, 그 자세를 잃어버릴 때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그리고 저 이 나사렛에서 멀지도 않고, 베드로가 자란 동네나 예수님이 살던 데나 그렇게 멀지도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목수로 자란, 나보다 나이가 별로 나이 차이도 별로 나지도 않고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예수라는 이 바로 이 사람이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좋은 선생님, 존경할 만한 분, 정말 사랑이 많고 좋은 분입니다가 아니라 주는 우리를 구원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런 고백을 했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고백을 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이제 영적인 한 가지를 깨달으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 예수님은 이제 그때부터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알고 경험한 것은 사실은 도의 초보입니다. 우리가 준비가 될 때 하나님은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내가 이만큼 배와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수제자가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다 보고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지만 별로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깨달아질 때까지 예수님께 묻고 기도하고 그리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깨닫게 달라고 구했어야 되는데 제자들은 들으면서도 몰라도 그냥 넘어갑니다. 듣고 흘려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제자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제자들만 모아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고난과 그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과 성령을 보내주실 것까지 다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자신의 모습을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하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을 환영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합니다. 영적인 그 무지함이죠. 다 알면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들은 모르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그 전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그 예수를 믿는 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돌을 던지고 감옥에 가두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실 때 그제서야 이 사울이 회개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성도들 향해서 오늘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미 알고 있다고 여기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다시 생각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깨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마지막 때에 깨어서 어떻게 주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냥 많은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마디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우리 영혼을 깨우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새롭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유, 다시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받은 이 목자의 사명 때문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다. 목자로서 교회를 먹이는 그 목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먹이는 것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내가 이제 이 장막에 있을 동안이 얼마 남지 않고 내가 지금 주님께 가야 될 날이 임박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될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베드로는 그 유언을 남기는 심정으로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십자가 지시는 그 전까지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깨닫든지 깨닫지 못하든지 예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자 되신 본을 따라서 베드로는 이제 지금 자신이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이 왔는데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너희가 다시 생각해봐라.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다시 그 말씀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교회와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을 이 사나운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안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목자의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사꾼의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안다고 여기는 말씀이지만 그것을 다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꾼은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합니다. 위험이 오면 양떼를 두고 자기가 도망합니다. 사꾼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 원합니다. 달콤한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것 때문에 미움을 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기도 하고 결국은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적들이 지금 오고 있지만 그러나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다. 평화롭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아무 문제가 없다. 무조건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위로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기 위해서 세상의 좋은 것들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날마다 쫓아간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할 때 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것이 듣기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믿고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옛사람의 세력, 죄의 세력을 같이 못 박을 때 우리 안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타협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더 이상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전하면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전하셨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전하고 지옥에 대해서 전하고 예수님이 그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대해서 전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말씀은 굉장히 좀 유치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말씀, 그것을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새롭게 될 때 우리의 사명이 새로워지고 마지막 끝까지 이기는 놀라운 신앙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성령의 검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염려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을 낙담하게 하고 두려움을 주고 또 우리 자신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패배자로 여기고 남과 비교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나게 될 때 성령의 검이 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 세 번째는 아는 말씀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과거에 알고 있는 말씀, 들은 말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 가서 우리가 말씀대로 어려움을 이기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이제 떠나지만 이제 남아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고 행하도록 다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왜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이 다시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 지금 베드로 후서 1장에 말하고 있는 이 생각나게 한다는 이 단어와 요한복음 14장 지금 26절에 이 생각나게 한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도 너희가 지금 내 말을 듣지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내가 말한 것이 다시 깨달아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고 연구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못 깨닫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지금은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너무 또한 자책하거나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닫는 것들이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때 그것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물론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때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로 나누어질 때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고 순종하는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편에 서게 하도록 우리들을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어려서 비록 나의 수준에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모든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흘려버리지 않고 주의하고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자세를 다시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는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자체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이 내용은 첫 번째는 이것은 바로 증인들의 증언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헛된 이야기가 아니다. 신화가 아니다.
바로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 보고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자기가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자기가 들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차 영광 받으실 것을 영광 받으실 그 모습을 다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그때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들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예수님이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들은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른 이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그 높은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그 부활한 성도들이 입을 그 흰 옷으로 변화가 되고 그곳에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예수님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때 나중에 가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이 모든 기록된 말씀이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꿈에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시대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약과 신약의 여러 시대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베드로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그리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이 꿈에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말씀을 어떻게 대하셔야 되겠습니까? 정말 이 모든 말씀이 정말 있는 그대로 그 모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받아서 우리들에게 증언하는 말씀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이 내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고 오늘날의 과학으로 설명이 불가한 내용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 바뀔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 가운데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내용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사건들, 예수님이 행하신 그 오병이어의 사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들, 홍해 바다는 그냥 거기가 바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건너가려고 건너간 데가 알고 보니까 그냥 갈대밭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그 오병이어 기적도 사람들이 그냥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내니까
사람들이 숨겨놨던 그 도시락을 꺼내서 나눠 먹은 것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니까 괜히 하나님을 변호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시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은 자기의 말이 아니라 이미 경험한 것,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증언한 것뿐입니다. 바로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모든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것을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서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낙원을 빼앗기고 나서 마지막 성경 요한 계시록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들이 다시 낙원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회개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그 신앙이 유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아는 것처럼, 어른인 것처럼, 이미 다 아는 말이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면 더 이상 이 말씀이 능력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역사할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사사롭게 해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면 그냥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남겨두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나오면 성경에서는 부자를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고 반대로 영적으로 주린 자에게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나올 때 그냥 아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을 얻고 살아나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능력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적으로 배부르고 기쁘고 감사한 이런 은혜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면서, 바로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성령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21절에 모든 그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잘 깨닫고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만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경에 대해서 신학 박사가 아니라 더 뛰어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이미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갖고도 영적인 생명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말씀은 성령으로 기록된 것인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인간적인 지식만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믿음을 지킬 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끝까지 들어가는 그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대하는 목적입니다.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되겠습니까?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네 스스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스스로는 내 인생에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오래된 내 마음의 깊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 어려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 나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교훈과 책망과 나를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나를 교육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치 그 새벽이 새벽별이 떠오르기까지 새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 마음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마음에서 이것을 주의해서 살피라고 말합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것처럼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더 새롭게 해주시고 더 놀랍게 치유해 주시고 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나라 천국에만 있는 그 모든 천국의 보화가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질 때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별로 그냥 심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령을 소멸하면서도 별로 그것을 내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다 지셨기 때문에 별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더 놀랍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의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는 거 좋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내 문제와 상황에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문제와 상황에 억지로 끼워 맞출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근본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께 순종하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래전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나에게 맞게 나에게 깨달아지도록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미 아는 것을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 깨울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자세를 새롭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 아니라, 남에게 이야기하기 위한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 나이처럼 나갈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에게 구원을 주고,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고 십자가 능력을 회복하시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인생을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피곤하고 지치고 눌려있는 우리 영혼이 다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루는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값도 없이
준비하신 헌금 드릴 때에 디모데 팀 나오셔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가 홀로 열심히 수고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물질로 드리고 심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오직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공급자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물질로 인한 어려운 가운데 계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공급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만나는 그러한 한 주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MTC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새가족 분들 위해서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나갈 때 로비에서 받아가시고 또 교회 생활에 필요한 안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먼저 제5기 1단계 MTS 선교훈련학교 4주차 오늘 진행됩니다. 참석하시는 분은 2시 20분까지 비전시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내외분은 네, 이번 주 토요일까지 5국 청년대학생 집회차 출국 중이십니다. 그리고 사역자님들 저와 또 두 분의 사역자님이 같이 네, 토요일까지 5국 선교지 방문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구제헌금 총 6분에게 600만 원 전달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교 및 장학구제헌금 오늘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 나가실 때는 순서대로 3층 뒷좌석 또 앞좌석 4층 잠옷실 순으로 퇴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교우 소식입니다. 이상만 성도님 부친상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네, 강구복 집사님 모친상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현 성도님 시부상 있으셨습니다. 위로의 교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가 하나님 대말주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신앙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내주 치유의 기름 부으심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 마지막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 섬기시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